전국의 척수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체육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어울림 한마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탁구와 배드민턴 등 4개 정식 종목에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전남 순천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김채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 2024년 전국척추장애인축제대회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어울림 한마당은 척수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 전국척수장애인축제대회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대회 역시 전국의 척수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을 다지며 동시에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복지 향상, 여러분의 꿈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협회는 시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회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4개 정식 종목에 전국 척수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척수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탔다는 그 높이 때문에, 그 사회의 높이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시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좀 높이가 좀 사라져서 중도, 중복 장애인분들이 사회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될 행사가 협회에서만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전국 113만 지체장애인의 합과 단결, 소통을 위한 제13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6천여 명이 대거 참여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대회 경기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쉽게 참여 가능한 6개 종목으로 전국 650여 명의 선수단의 선의와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강력 자치대표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22개 모든 시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권익보호에 기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감사표를 수여했습니다. 전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개최, 각종 장애인 대회 운영비 지원 등 매년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전남도가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광양시가 사회복지기관과 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ESG 실천으로 행복한 광양을 주제로 제10회 광양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척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워크온,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ESG 사진 전시, 체험 부스, 포토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최미정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지속가능실천과장의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ESG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윤아 광양시장은 이제는 환경 문제도 사회복지의 일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정 운영으로 함께 오래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행사인 만큼 플라스틱병 생수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고 박람회 참석자들이 직접 가져온 플라스틱 병뚜껑 20개를 고체 주방 세제로 교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는 제철소 등 산단을 보유해 탄소 배출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지역으로 이번 사회복지 박람회를 통해 ESG 실천이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전남 국립순천대학교는 전남지역 강소지역기업 및 과학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전국대학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순천대는 전남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강소지역기업을 모집하고 기술혁신형, 시장주도형, 글로컬 특화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기업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빈들은 순천대 연구진이 개발한 그린 스마트팜 시뮬레이터와 로봇 등 교원과 학생이 참여한 38개 공동 연구 성과를 관람 후 일부 행사에서 비전 선포 및 추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과학기술자문단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지역 청년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기업 공감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멘토로 나서 지역 청년들의 교육, 취업, 창업 등 현안 과제와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여수시 그림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며 활동하는 6명의 작가가 여수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미항 갤러리에 작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여행가가 돼 스스로의 내면으로 떠납니다. 자신과 만나는 일은 괴롭기도 하지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여섯 분의 작가님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모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네, 이제 시절 인연이 닿아서 저희는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항상 좋은 그냥 일상적인 인연으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그림과 서예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작업 공간에 모였는데요. 다 각자가 저를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의 특별한 시절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동 작업을 하고 이제 전시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주는 영향을 무시 못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 화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늘 이렇게 바빠도 한 번씩 들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다가도 이렇게 화실에 오면 갑자기 확 그런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내가 밖에서 찾지 못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어떤 행복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오고 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서 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정말로 우리들한테는 중요하고 아주 귀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채화랑 서예의 만남. 수채화랑 서예는 농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 작가님들은 어떤 포인트로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제가 이 처음에 올 때 이제 수채화만 하고 저는 서예를 이렇게 이제 서예는 저 혼자뿐이라서 이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희 작가님이 그래도 이제 연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잉태된 작품들은 갤러리라는 또 다른 공간을 통해 내가 아닌 타인과 공유합니다. 물감과 먹이 종이에 번지는 순간은 마치 마음의 수면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파동을 일으킵니다. 겹겹이 쌓인 파동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고 파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여섯 명의 작가는 북끝으로 만든 길을 여행하며 모두 다른 것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림에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된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내린 뿌리는 물길을 따라 가을 여정을 떠나고 꿈의 정원을 지나 인연을 만나기도 햇살 가득한 오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다른 목표는 이제 인물을 좀 인물로 소묘해서 전시하는 것을 제 꿈이거든요. 다음에는 뭔지 지금 저희 같이 모여 있는 화실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열심히 도우면서 그림을 그릴 작전입니다. 다 같이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면 한 사람이 지는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또 작품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는 저는 못 보지만 다른 작가님의 눈에는 바로 보여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조언해주면 그게 막힌 부분이 딱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축복, 수련, 내면, 치유, 신세계 중 어떤 것에 공감할까요? 관객들이 발견한 건 또 다른 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일 수도, 물체일 수도, 어떤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관객들이 찾은 것이 어떤 것이든 작가들은 관객이 작품을 단지 눈으로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꿈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